학생들 자리에 앉기 바랍니다. 그러니까요. 하고 또 저녁에 이제 자율학습 하고. 그리고 원래 하던 대로. 자, 팀 이루십시오. 우리 차례대로 이쪽으로 앉으십시오. 장학증서 전달은 원효장학회 회장님이신 원강 스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. 1학년 4반 공 3번 김장민, 이하동문, 조현준, 이용교수입니다. 불교가 뭐냐? 부처님의 가르침이 불교예요. 그러나 또 하나가 있어요. 부처님 가르침 되기 위한 가르침이 불교예요. 열심히 노력하면 여러분들도 성공할 수 있다는 꼭 확신을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.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. 안녕히 계세요.